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는 의미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난 3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인구정책 TF 3기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 형태 확대,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부동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청년 부부가 입주한 뒤 자녀 2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고, 울산시는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달 최대 350,000원까지 최장 10년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빌려줘 첫째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둘째 자녀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세 자녀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 청양군은 올해 출생아부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인구 데드크로스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